전부 읽고 두장 변화. 짠. 와우야. 걔도 템플. 보스도 재면은 잡을 수 있겠네요. 허, 킹진까지. 뭐지? 킹능성. 아이고야, 궤도를 또 준다고? 제네시스님 반갑습니다. 엥. 엥. 일단 넣어놓을까? 이래놓고 팅시. 너무 뻔뻔한가? 뻔뻔하구나. 템플이랑 돌진 먼저 강화를 합시다. 튕겨내기, 반사신경, 이게도 반사신경. 하필 탄성 플라스크 집었는데 얘네들이 나와. 갓진이 갓진인 이유는 그두 장을 합쳤기 때문이죠. 그 자체입니다. 합쳐서 드로우하기 편하기 때문. 돌진부터 강화합시다. 아, 돌진이 여기서 빠지네요. 이러면은 다음 볼에서 자야 되잖아. 아, 지금 걔도 강화 좀 해주고 싶은데. 고개까지. 아, 지금 너무 급하게 덱을 채웠나? 억도맨님 반갑습니다. 이게 덱을 돌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덱을 돌려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이득 발생할 카드가 없네. 전략가가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도 뭐 능지 뭐 이런 거로 나와야. 연고도 괜찮죠.
아이, 골칫거리가 필적 있어. 아이, 골칫거리색. 이 덱 조금만 더 하면은 되는데. 첫 턴에 너무 무리하게 덱 돌렸다. 이러면 이제 잡았다고 봐야 되죠. 유리칼 판도라. 이걸 판도라를 주네. 계시가 아닐까? 안 돼, 전략 없어. 개방했네. 쫄보처럼 물음표나 밟고 다니겠습니다. 누가 덱을 이따구로 짜죠? 공회전 덱인데? 뭐 희망이 안 보여요? 안과 가세요. 탈출구 칼질. 곧 죽어도 압축한다. 하이야. 내 편축. 안 돼. 유독가스, 리탄, 칼질.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좋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판도라님.
이걸? 아, 주인이 죽었습니다. 아, 뭔 영세와요? 안 돼. 개노삼이다. 배신해서 아드레날린이? 이게 그 절호의 찬스인가? 이게 기회인가? 좋다. 아주 좋소. 커신 포션까지. 아이, 근데 이거 들어, 그거 들어오잖아. 부상. 크으, 너무 좋구요. 병풀 꺼져. 악몽 발놀림. 발놀림 필수죠. 꺼져. 전략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아, 없어. 전략가 없어. 고개로 놓습니다. 아니, 저거 전략가 아니면 저거라도 나오지. 공중제비. 아, 참네. 제비도 없고. 피어싱님 반갑습니다. 리리아님 반갑습니다. 엥? 어디야? 아, 돌리기 너무 힘드네. 이거 전략가 있어야 되는데. 아, 공회전한다. 아, 의미 없이 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극혐인데. 무력화 마무리, 무력화 마무리. 아니, 이 대기야 이게? 여기서 48D를 넣고 마칠까? 아니면은 한번 더 돌릴까? 더 돌려. 네, 간다. 고고고. 네, 못 먹어도 고. 고고고. 고고고고고. 돌려 돌려. 체장. 쪽박 쳤다. 어? 한 번 더. 기회 남아있음. 아! 으악. 미치겠다. 개 답답하네 진짜. 어? 빌어먹을 거. 저 망할 맹동이 왔어야지. 설리 아까만 있어도.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이 코스트만 날렸네. 아니 저거 반사신경을 버려야 이득이 발생을 하는데 반사신경을 공회전덱. 죽는 거 아니겠지? 솔직히 이렇게 생고생하고 죽으면은 현재 타임 개 쩔 것 같은데. 아, 잡았네요. 아씨. 폭주. 아, 현자 타임 온다. 킹갓 빈세장님. 빈세장으로 처분이랑 천적도 지울까? 처분 천적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선적 어디 갔냐? 이제 고개 강화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꼬라지는 안 봐도 되겠지. 카드 파밍을 좀 더 하는 게 나을까? 일단 고개 강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해시계. 사실 뭐 전략가만 나오면은 지금 고민할 건덕지가 없는데. 아, 개 답답하다 진짜. 덱 졸라 답답하다. 아, 미치겠다. 그냥 게임 포기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게 반사신경을 버리면 그때 이득이 발생하는데, 진짜 너무 그 상황이 잘 안 나오네요. 왜 돌리는지 모르겠다면은 반사신경 버리려고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반사신경을 버리면 그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필요 넣을 거. 이거 고개만 강화돼 있어도 훨씬 나은데. 반사신경 버리면 그때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 이익맨. 아유, 왜. 아, 덱 졸라 답답하네, 진짜. 아이언클래드는 그냥 뚝배기 다 깨면 이기는데. 첨탑에 치코리타는 요렇게 해야 돼? 적폐 아이언클래드. 아이, 고개 강호는 또 언제 하냐. 아, 답답해 뒤집었어. 나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 단지 조금 느릴 뿐. 조금 많이 느린데요. 하루 종일 잡고 있네. 미치겠다. 하나 더 제거. 제거할 거 있나? 방해? 방해에서 전략가 나옴. 내가 봄 닌두? 꺼져.
고개가 최우선이다. 근데 엘리트 놈들 적어놨는데 상태 이상. 그거 잘 버틸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원턴 킬 해야 함. 아니, 원턴 킬 가능하면 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 아니, 집중은 암때나 쓰면 되니까 결국에는 저거만 버리면 이득이에요. 반사신경을 버리면 이득이야. 집중은 다른 데 써도 되니까. 제비 나왔다, 제비. 고개가 굉장히 탐나지만 일단 제비. 왜냐면은 달팽이랑 심장 때문에. 달팽이랑 심장 없으면 당연히 고개 빻던데. 돌겠네, 진짜. 온몸이 뒤틀린다. 이게 대기냐? 돌겠네, 대기 돌아감. 너무 답답해. 그래도 마무리 한장 있는 게 어디야? 마무리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너무 좋고. 킹짱 가채? 고려해봐야겠는데? 아클 킹짱 가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드롭 포션 두개 있으면 엘리트도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좀 댁다워지고 있나? 에, 근데 이덱 달팽이 못 잡음. 달팽이 저거 폭수탄 성 플러스 카면 안 되나? 뭐 그거는 달팽이랑 얘기해봐야 됨. 때리는 소리 너무 편안하고. 붙여. 소문난 곱창 맛집. 연금 못 썼다. 신경독 단검 분사. 아드? 폭주? 에이, 그놈의 심장. 폭주 탄성 플라스크? 물결표 마무리 열심히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결표. 뭐야? 아, 잘못 올렸네. 어른님 반갑습니다. 전략가 없나 어디? 관로우 감사합니다. 심장. 이제 마무리 60대리입니다.
짤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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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잘못 돌렸네. 잡지 맙시다 그냥. 개사슴 나는데. 아이 저거 잡아봤자 싸승밖에 도나요? 에, 무엇을 위해서 과도자를 괴롭히는가? 생각해보니까 폭주 쓰면은 이득이 또 발생하는구나. 그러려고 폭주 집어넣는데 왜 안 쓰고 있었지? 잡아줘. 펜촉 좀 쌓고 가자. 예비. 응? 이걸 집중을 못 보네. 가시오? 아니 제가 지금 방어도 쌓는 거 안 보셨어요? 마무리로? 마무리로 잡으실? 야구공 산산히 보내든. 야구공 아니 저거 마무리 때릴 수 있긴 하네. 이게 방어도지. 에 정밀히 왜 나와. 단도 단 하나도 없죠. 다음에 저게 남아줄까? 양초는 퍼펙트 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제 곱창 되게 있어서 세긴 센데. 세긴 되게 세. 지금은 안 약해. 근데 달팽이는 좀 오, 살았다. 이걸 달팽이를 피하네. 달팽이 색 쫄아서 안 나왔죠? 푸키, 푸키. 첨탑했다. 아이, 근데 이거 좀, 덱 돌리기 귀찮구만. 아이쿠셔, 잠깐만. 근데 저거 심장은 어쨌든 저거 뭐냐 상태 이상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데, 그거는 어찌 해야 되나? 뽑을 카드 더미 관리해야 돼. 켈리? 켈리나 구급 사용자, 흐리탄, 이런 거. 실수함. 뭐 실수인데 별 상관없음. 그래도 실수함. 그냥 대충 돌리다가 기분 내키면 때리는 식입니다.
이제 코스트 생겼으니까 때려도 되겠죠. 아이 개 힘드네. 아휴. 2단계에서 엘리트 안 가서 점수 얼마 안 나오겠다. 아드 강화일까? 제비? 무력화는 필요 없고 제비나 아드 정도? 제비가 날려나? 제비가 낫겠다. 해시계 총매 클리어 가기 줘. 수고 람쥐. 수고 람쥐. 허접색 총매죠. 게임 끝났죠. 허접해. 허접. 근데 저게 없네. 방어도 유지할 게 없네. 유령 포션 들고 갈까? 커신 포션. 진짜 왕귀 덱이네 이거. 돌진 버릴까? 돌진 필요 없지. 아, 연금을 쓰면 지워지니까 상관없죠. 킹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성 충성. 폭주 안 나오나? 폭주하다 하고 싶은데 안 나온 말고 나오기 싫은 것 같지. 총매 이것도 필요 없는데 태울 수 있으면 태우는 게 낫지. 해시계다. 해시계다. 해시계. 심장요? 못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 총회도 필요 없었겠다. 해시계 있었으면은. 지금 고개 돌리는 걸 제비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붕대 나옴. 내가 봤음. 아니 채팅에서 왜 저주를 하고 그러세요? 이걸 저주를? 딴딴 딴딴 딴 따다다다 단딴 딴딴 딴딴 딴 따다다다 단딴. 기타 스택들 관리하면서 넘어갑시다. 해시계 2스택. 펜촉 스택은 딱히 상관없으니까 저거는 신경쓰지 말고 전등까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딴딴 핸드 안 꼬여죠? 푸키푸키. 폭주 아드도 되죠.
근데 핸드 딱히 꼬일 게 없는 게 잠깐만. 뭐몇대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신나게 돌리다가 너무 신냈네. 이제 돌리기만 하면 코스트 주죠. 근데 문제가 저거 제 다음 턴에 가면은 뭐 이거 두개 쓰면은 되긴 할것 같은데. 못 캐시나 할 거야. 포션이 저렇게 있는데 폭주 연금으로 포션 한번 더 땡길 수도 있고. 질려야 질수 없는 거 아니야. 템플 어디 갔어요? 이제 슬슬 턴 넘겨야겠죠? 일단 저거 해식에 2스택 올려놓고 넘깁시다. 그리고 다음 턴 핸드 관리도 해야 돼. 다음 턴 핸드 관리가 안 되네. 괜전 없어가지고. 다음 턴에 고개가 뽑을 카드 더미에 있어야 돼. 아, 젠장, 이거 은근히 어렵네. 됐다. 고개가 뽑을 카드 더미에 있다. 여기서 이제 저 포션 먹고 이케 저케 하면 될 거예요. 됐죠? 아니, 뭐가 다 됐잖아요. 여기서 레디에도 이기지. 해시계 나오면서 너무 이지했다. 뭘 레디에도 이기는데. 좀 맞아준다. 아유, 시원해라. 왕귀덱. 근데 진짜 초반에 끔찍했다. 진짜 정말 끔찍한 덱이었어.